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지난 골목식당 초밥집 영상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고 뜨거운 열기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먹을 바엔 좀 더 버텨서 오마카세 먹겠다. 아무리 그래도 낙지 군함 빼고 게살 샐러드는 너무한 거 아니냐? 9,000원이면 그냥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님? 그리고 다른 댓글을 또 봤죠. 네, 가성비 초밥의 1인자 은행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행골은 오마카세 전문점을 즐기는 분들한테도 가성비 초밥으로서 꽤 인정을 받는 판초밥집이죠. 아무튼 골목식당 초밥집과 오마카세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탭에 골목식당 초밥과 은행골 중 어디를 가겠냐고 물었는데요. 원래 투표 초반엔 52-48 정도로 거의 비슷했는데 최종적으론 골목식당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한국에서 초밥 인기가 장난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과연 가성비 초밥의 1인자라고 불리는 초밥집은 어떨지 같이 들어가시죠. 진율랭 가이드. 들어오자마자 벽지가 단번에 눈에 띄는데요. 온 벽지가 미스터 초밥왕으로 도배돼 있습니다. 초밥에 의한, 초밥을 위한 한 8테이블 남짓한 작은 크기고요. 벽에는 크게 밥의 온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지근한 밥의 온도와 밥알이 입에서 쉽게 풀리도록 쥔다고 하네요. 모둠초밥 세 종류가 메인으로 보이고요. 골목식당과 비교하려면 가격대가 비슷해야겠죠? 만원짜리 특미초밥. 어? 10피스가 아니라 12피스네요? 골목식당보다 2피스가 더 나옵니다. 아카미, 연어, 활어, 초새우 각 3개씩. 계란, 유부, 게살구남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가성비는 무조건 합격. 나머지 회나 코스요리, 단품초밥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 메뉴판 보니까 거의 판초밥 세트에 올인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밥알 풀어지는 걸로 컴플레인이 많았나봐요. 곳곳에 설명이 붙어있네요. 근데 여기도 골목식당처럼 초밥에 올인한 집이라 그런가 저렴한 가격대지만 클라스가 엿보이는. 미리 말할게요. 협찬 광고 전혀 아닙니다. 초밥 쥐는 모습 잠시 구경하시죠. 제가 또 살다 이런 날이 오네요. 네가 미역국 사장님처럼. 여기 밥은 몇 그램 정도 드시나요? 밥은 정량은 이제 12g? 근데 어디 딴 데 가니까 밥이 밥이랑 회가 막 너무 차가운 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를 따뜻한 곳에다 놓지를 않잖아요. 상하니까. 네. 그렇죠. 냉장고에 있다가 나온 거니까 그건 차가울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그래도 밥 온도는 잘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해서 내더라도 따뜻한데 한참 말씀하시고서 드시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주문하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음식은 세트로 나가면 하나 드리고 어느 정도 드시면 또 한 접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따뜻한 음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초밥을. 초새우, 광어, 연어, 참치가 3피스씩 총 12점. 판초밥 특징답게 넓적한 접시에 나오는데요. 플레이트는 확실히 골목식당의 일자로 긴 나무 플레이트가 고급스럽네요. 아니 근데 제가 실수로 커뮤니티에 10피스의 우동이라고 했는데 무려 2피스가 더 많은 12피스. 거기다 보통은 장국을 주는데 여기는 펄펄 끓여 나오는 뚝배기 돌우동. 위생종이에 로고 박혀있고 물티슈까지. 간장부터. 아, 저번에 간장에 와사비 풀다가
아 그리고 저번에 댓글 보니까 생강에 간장 바르는 팁 몰랐다,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생강을 간장 찍어서 부처럼 발라버려. 시작은 광어죠. 은행골 초밥은 이렇게 밥이 잘 풀어지는데요, 일부러 혀 안에서 밥알이 확 퍼지도록 약하게 쥐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밥은 손으로 먹는 게 좋긴 하죠. 어우 쫀득쫀득. 업장에서 내주는 첫 흰살 생선 먹어보면 사이즈 딱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트 초밥이랑은 아예 비교 불가입니다. 골목 초밥에 국산 대강어와 비교해도 생선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은 없고요. 대신 밥알에서 두 식당에 지향하는 점이 아예 다릅니다. 골목 초밥은 밥알이 약간 꼬들하면서 밥량이 훨씬 많고, 은행골은 혀에 닿자마자 밥알이 풀리는 식감에 중점을 뒀죠. 저는 곧 죽어도 꼬들밥 처돌이라 밥은 골목식당이 좀 더 제 취향인 걸로. 이제 우동 좀 식었으니 국물부터. 예전에 한창 오뎅밥 유행할 때 이자카야 스타일의 오뎅 국물 있죠? 딱 그 맛. 양도 제법. 면은 뭐 당연히 기성품이고, 이 가격에 우동 국물이 아니라 미니 우동이 아니라 뚝배기 도루동, 그냥 땡큐죠. 간장, 와사비, 다른 초밥들도 먹어봐야겠지만 일단 쫄깃한 광어랑 진득한 밥의 조합은 시작이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요즘 초밥은 셰프님들이 와사비를 적게 넣어줘서 좋아요. 옛날엔 초밥집 가면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어줘서. 초새우. 오 맛이. 와사비 없이 한 입. 근데 기성품이 아닌 것 같은데? 가격 보고 이건 뭐 당연히 시제품 썼겠지 했는데, 아시겠지만 냉동제품 새우는 유통 과정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서 이런 때깔이 안 나오죠. 크기도 작고요. 마지막 새우. 넘어진 초밥에 와사비. 통통 쫄깃토이.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요. 와사비 없이 한 입. 와. 저번에 골목식당 초밥집 댓글에서도 오마카세랑 비교하면서 야나 그거 비싼 집에선 취급도 안 하는 건데 뭐 좋다고 맛있게 먹냐 하는데, 아니 뭐 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그냥 본인 입에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어가 특히 이 집 특유의 진한 밥알하고 잘 어울리네요.
밥 사이사이 공기층이 많아서 입안에서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지는 게 우동 맛은 그냥 깔끔하고요. 진하거나 튀는 맛이 아니라 초밥하고 어울려요. 붉은색이 영롱한 참치. 살살 녹네요. 살살. 골목식당에서 먹었던 참치초밥과 같은 부위고요. 참치향이 제법 진하면서도 비린 느낌은 없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이 가격에 더 이상 뭘 바라겠냐 싶은. 참치는 녹아, 밥은 새콤 달달해. 다 먹어가는데 확실히 골목식당보단 밥량이 적어서 배가 좀 덜 차는데요. 우동 리필도 되나? 사장님, 도리도목 혹시 리필 되나요? 예. 근데 리필이 무한 리필이에요? 아니면 한 번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두 분이 와서 메뉴 하나씩 드셨는데 1인 1 메뉴면은 네. 대박. 촬영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원래 손님 없고 여유가 좀 있을 땐 챙겨준다고 합니다. 간장 바르고 계란초밥이 본 메뉴론 좀 그렇지만 서비스로 나올 땐 땡큐죠. 마무리 초밥으로도 잘 어울리고요. 새 뚝배기에 새우동이. 뜨거우니까 내 입천장은 소중하니까 그릇에 담아서 한 입. 마지막 남은 참치. 이쯤 되면 이게 만 원짜리 초밥이라는 건 잊은지 오래죠. 초생강 얹은 채로 한 입. 아. 아, 진짜 잘 먹었어요. 골목식당 초밥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가성비가 나오지? 총평을 하자면 구색 맞추기용 계란, 유부, 롤 같은 게 없는 건 아주 좋았습니다. 인기 메뉴로만 3피스씩 4종. 솔직히 골목식당 게살 샐러드는 어떻게 쉴드 불가죠. 하지만 골목식당 초밥은 은행골 만원짜리 구성이 없는 강력하게 맛있는 놈이 있습니다. 먹어본 장새우 초밥 중 최고였던 마일드하면서도 감칠맛이 끝내줬던 장새우. 지금도 생각나네요. 꼬들한 밥알, 푸짐한 초밥 사이즈. 끝판왕급 장새우 초밥이 나오는 골목식당 초밥. 구색 맞추기용 없이 12피스에 우동까지 무한 리필되는 은행골. 님은 어떤 초밥을 먹고 싶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맛있는 맛집을 알고 싶으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